어제부터 내린 비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저기압이 빠르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치고 동쪽 내륙 일부 지역에서만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의 경우 앞으로 5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원 산간과 강원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서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부쩍 떨어지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과 해안 지역을 비롯해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으니까요. 잦은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낮 기온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9도, 강릉 3도, 대구 13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2에서 최고 5m로 점차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의 경우 새벽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눈이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도 새벽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